2차전지 관련주의 상승이 가파르다. 코로나19도 뚫고 달릴 수 있는 호재는 무엇일까? 그리고 가장 탄탄하게 질주할 2차전지 종목도 골라보는 시간 준비했다. 2차전지주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본다. 네, 앞서 달릴까 말까에서 수소차 관련주 하나 꼽아봤잖아요. 이렇게 최근 뭐 전기차, 수소차, 미래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기에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 드라이브까지 걸린 만큼 우리가 봐야겠죠. 오늘장 어떤 종목들이 올랐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원 차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하고 맨날 많이 오른 종목들 이야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요. 두산피올셀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무려 26%, 거의 뭐 거래 제한폭 부근까지도 갔는데 이 종목이 그린뉴딜 수혜 때문이에요? 아니면 뭐 본 그 매각 계약이 때문이에요? 뭐 양쪽 다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두산피올셀 같은 경우에는 그 연료 전지 제조 업체고 그 국내 발전료 연료 전지 분야에서 뭐 점유율 1위 업체인데요.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도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이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그 그린 뉴딜 정책을 이제 펼치겠다고 이제 얘기한 바가 있고 다음 달 초에 아마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린 뉴딜 이란 말 자체는 사실 저서 이름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나왔던 내용이 그 재생 에너지와 이제 그 디지털 인프라, 뭐 사물 인터넷과 이런 연계를 이제 강조한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 이를 이용해서 이제 에너지 저장 기술을 우리가 보통 2차 전지라든가 뭐 수소 전 연료 전지 이런 걸 얘기하고 태양광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뭐 2차 전지 이런 이것만 이용해서는 그런 그 재생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많이 저변화할 수 없다고 이제 그 확대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스마트 인프라와 접목시에 그 에너지의 전환이 또 가속화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마 이런 내용들이 정책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그 에너지 그 전환 가속화의 이제 핵심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이 부각이 되면서 아마 22일날 아마 이런 얘기가 좀 시작이 나왔었고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 LG화학, 삼성 SDI가 대표적이고요. 태양광 쪽에서는 하나솔루션 그리고 이제 그 수소 연료전지 쪽에서는 두산 퓨어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에 좀 더 급등이 나오는 상황이다. 재료는 그런 재료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재료로 매각도 분명히 주가를 올렸을 것이다. 매각 이슈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두산그룹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꼭 팔아야만 해요. 근데 그 종목이 이 종목이 될까요, 기업이? 네, 그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두산그룹이 지난 27일에 그 최종 그 재무구조 개선안이죠. 자구안을 제출했고 그 내용에는 이제 3조 원 이상의 이제 재무구조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유동 자산이라든가 그 뭐 유상증자 등을 포함한 이제 매각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두산 포야셀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라 솔루션과 두산 피어셀이 상장사 중에서는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이제 그 관련된 움직임들이 보여 있고요. M&A 이슈 나오면 거의 급등이 좀 나오는 편인데 아마 두산 피어셀이 아마 그런 그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서 매각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오늘 급등세가 나와 있는데 매수 이제는 좀 매수하기는 부담이 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차익을 이제 언제 차익을 하냐 오늘 좀 차익을 좀 했어야 된다는 보고는 있는데요. 저는 그 익절 라인을 13,000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000원이 지켜지게 되면 좀 더 추가 상승을 좀 열어두시고 13,000원 정도 밀리게 되게 되면 거기서는 좀 추세 꺾였다고 보고 좀 차익 실현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는 좀 조심하자 그 정도까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는 조심하자 그리고 분명히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는 왔기 때문에 익절 라인 제시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 그 안에서 가장 핫했던 두산 퓨어셀을 저희가 해결해 드렸으니 이제는 전기차 2차 전지 안에서의 탑3를 살펴볼게요. 오늘 삼성 SDI도 50주 신고가를 기록했거든요. 이창원 차장님이 보는 국악 종목 탑3 어떤 종목인가요? 그 좀 나누다 보면 세제 그 소재 쪽에서는 이제 가장 기술력이 가장 많이 있는 기업들을 보다 보면은 네. 그 에코프로 비행과 뭐 대주전자 재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는 아무래도 뭐 삼성 SDI가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최근에 그 에코프로 비행이랑 그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에 들어간 핵심 기술력이 어떤 건지를 들여다보면 그 해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물론 테슬라 쪽에 납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SDI가 테슬라 쪽에 납품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가능성은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인데요.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이 이제 그 국내 기업 중에서는 에코프로 BM이 가장 선두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과의 뭐 장기 계약도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안정성과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배터리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 시장에서는 2025년 정도를 이제 상용화 그 개발 완료 단계 좀 보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멀지만은 지금 동사의 주가를 가장 끌고 가는 거는 삼성 SDI 쪽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고 그 하이니켈 그 양극재에 대한 기술에 대한 선두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더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2차 전지 종목들은 이제 물론 실적이 1분기는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2분 그 향후에 성장성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멀티플을 더 받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그런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되는 구간까지 최근에 좀 올라와서 지금 대장주 에코프로 BM이 이제 고점 신호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일단 좀 차익 실현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대주전제 재료를 같이 이제 보게 되면은 사실 대주전제 재료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맞아요. 이게 시장을 끌고 가는 종목이 240선 돌파 이후에 120선 돌파하고 나서 240선 돌파 이후에 안착하고서 그대로 달리는 모습인데요. 네. 이제 이게 그 LG화학 쪽에 납품을 하는데요. 그 동사가 이제 국내 유일하게 실리콘 양극재를 이제 개발을 해서 테슬라 배터리에 되게 됐는데 그 실리콘 양극재가 그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의 그 배터리가 6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그 주행거리 6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배터리가 된 거고요. 거기에 대한 핵심 기술력이 인정받아서 그 대주전제 재료 계속 그 상승하는 모습인데 대주전제 재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성장성에 멀티플이 더 그 부여가 더 되는 그런 구조고 네.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멀티플을 더 많이 주는 성장성이 더 많이 점수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에코프로 BM이 지금 약간 고점 신호가 좀 나왔기 때문에 대주전제는 아직까지 고점 신호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이평선 아예 위에 있습니다. 주가가 이 5일선 아예 그 위에 올라져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매수하기는 사실 여기서도 매수가 부담됐지만은 지금 더더욱 마찬가지라서 일단 2차 전지 종목들은 이쯤 와서는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뭐 모든 종목을 다 차익 실현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분할 차익 실현 구간에는 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한 종목들에서는 좀 기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삼성 SDI가 이제 그 대형주 쪽에서는 대형주니까 말씀드리는데 어제 이제 신고가 직전에서 돌파가 안 됐다가 오늘 갭으로 돌파하고서 이제 사상 이제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오늘까지 좀 보유하시다가 내일 정도에 한번 시세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단 고점을 넘기지 못, 갭하락이 나오거나 앞단 고점을 넘기지 못할 경우에는 일단은 고점 신호로 봐서 일단 차익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좀 많이 받으면서 주가도 가파르게 나타났던 세 가지 종목,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꼽아주셨고요. 고점 신호가 나온 종목도 있다고 하니까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살짝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럼 그 외에 아직 투자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이창훈 사장님의 눈에는 반짝반짝거리는 최선호주가 있다면 어떤 건가요? 사실 제가 지난주부터는 그 삼성 SDI라든가 2차전 종목들 급등주 따라잡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LG화학을 계속 매수 의견을 드렸었는데 오늘 네.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갭 상승 나오면서 좀 많이 나와서 그 다음 종목으로 좀 매수할 종목을 찾아보니까 그 SKC 정도가 좀 눈에 보이고요. 네. 오늘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SKC 같은 경우가 그 이제 1분기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SKC 코롬 PI 지분을 매각을 했고 그리고 동박 사업 인수를 완료를 하면서 사업 모델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그런 계기를 가졌고요. 동사가 인수한 동박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 이제 4분기랑 올해 1분기 때 좀 파업이 있어서 좀 실적이 좀 부진한 측면이 있지만은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그 동박 업체 인수된 그 인수 효과가 이제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에 2분기 좀 기대가 될 것이고요. 보통 이제 그 동박 기업들의 그 뭐 일진 머티리얼즈나 두산 솔루션 같은 경우가 그 PR이 한 30배에서 40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 두산 솔루션은 40배가 넘고 그 일진 머티리얼즈는 30배 정도 되는데 동사는 15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동일 피어 그룹 내에 좀 저평가 될 수 보고 있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성장 모멘텀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동박 업체 내에 가장 싼 그러니까 2차 전지 전체 섹터 내에서 가장 그 저렴한 그러니까 밴드상으로 가장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저 오늘 좀 상승 좀 올라오긴 했지만은 58,000원 안에서 구간에서 네, 58,000원 아래 구간에서는 좀 분할 매수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좀 올라갔지만 좀 1차 매수하고 좀 밀리면 좀 더 산다는 관점에서 그 56,000원에서 58,000원 이 사이에서 매수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 목표치가 대략 67,000원 정도 나와 있는데 앞단 고점이 6만 500원입니다. 일단 이거 돌파 열어두시고 PR을 15배 정도
적용하게 되면 6만 5천 원 정도 목표가 설정 가능해서 앞당 고점 넘어서 신고가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목표가 6만 5천 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그냥 그 마디 라인인 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만 5천 원의 목표 주가, 5만 원의 손절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2차전지 안에서의 최근에 부각을 받은 종목, 그리고 이창원 사장만의 최선수도 들어봤는데, 사실 이 종목들이 가기 위해서는 테슬라 주가가 간밤에 뭐 급등을 해준다면 그 다음날 항상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테슬라처럼 저세상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 지금 덜 올랐지만 앞으로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남아있는 종목을 하나 더 꼽아보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다 올라가면 올라갔는데 네. 솔직히 쫓기는 좀 어려워. 지금 신고가 행진 중에서 찾기는 어렵고요. 저는 네. LG화 계속 그 중장기 종목으로 말씀드리겠고 네. 지금 42만 원 아직 돌아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41만 원대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저점 예상하신 분들은 뭐 일부 차익을 해도 되겠지만은 아주 길게 중장기 관점에서는 뭐 한 50만 원 정도까지도 보고 있으니까 뭐 LG화가 좀 그 대형주 쪽에서는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좀 괜찮지 않나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소형주 쪽에서는 그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대규모 실적 터라운드가 좀 예상이 돼서 이게 좀 조정을 많이 받게 되면은 올해 좀 실적이 많이 크게 돌거든요. 그래서 네. 작년 적자에서 올해 크게 그 흑자가 대규모 흑자전이 되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아래 구간, 11,000원대 정도 왔을 때는 그 정도면은 충분히 눌림목이라 보고선 매수 가담해도 된다고 보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에 특히 삼성 SDI 쪽의 매출이 올해 좀 급증할 거라서 그러니까 실적 컨셉보다 매출이 줄지만 영업이익이 많이 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0에서 130 목표 영업이익 보니까 충분히 좀 지금보다 조정 받게 되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볼 수 있다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한번 차트만 잠깐 보시면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단 고점 돌파하고 나서 이 눌리목 나왔을 때 그날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그래서,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비록 그 N자형 상승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서 올라갔지만은 한번 더 상승의 여력이 나왔을 때는 눌려서 다시 3차 상승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면은 조정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은 자리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네네. 그동안 2차 전지 종목들이 한동안 못 갔다가 지금 간 이유는 코로나19로 영향을 인해서 혹시 유럽 쪽에 그 탄소, 이산화탄소 이런 규제가 완화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런 걱정이 좀 없어졌습니다. 네. 최근에 독일 OEM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단지 그 탄소 배출 규제를 계속 유지하다는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EU 쪽에서 코로나19를 극복을 위한 그런 그 신재생,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투자 초안이 유출되면서 그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그런 그 2차전, 그 뭐냐. 그 유럽의 그 탄소 배출 완화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진 상태고 그리고 테슬라도 공장 재가동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은 지속될 거라 보고 있고요. 2025년까지 매년 그 리튬이온 배터리가 연평균 41% 성장에 대한 그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최근에 주가가 좀 너무 급하게 올라간 감이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그래도 그 아직 덜 간 종목들 노리거나 오늘 같은 경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뭐 급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 종목을 찾아보시거나 기존의 대장주들을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한 조정을 충분히 기다려야 된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한 긴급 진단을 해봤어요. 많은 종목들이 거론됐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창원 차장은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